첫 번째 질문이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혼자 하는 거 있어. 혼자 하는 거 있어요? 같이 나와도 돼요. 원래는 그거를 이게 엄청 많은 거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시내 쪽에. 근데 여기는 계약 만료가 되고 제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뭐 위치나 이런 거 묻고 따지도 않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최고 같아요. 근데 엄청 꽤 오래 걸리셨나요? 자리 찾는 것만 해도? 네, 한 제 기억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철거나 공사하는 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크게, 네. 크게 여기 두 가지. 네, 맞아요. 저희는 일단은 제가 도전이긴 한데요. 커피만 팔아서 생계 유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통은 카페를 하지 마시고. 아, 진짜 그거 못하려. 부가 수익이 없이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커피만 팔아서 한번 삶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어. 네. 이거는 약간 고집이다. 그 전까지 제 생각이 커피로, 커피 집중된 카페가 성공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근데 맞죠. 그래서 처음에도 오픈하실 때도 자리랑 이런 거 정말 좋다 생각하지만 우려가 되긴 했어요. 너무 커피밖에 없으니까. 네. 와, 이 대구에서 그게 될까? 될까? 다들 그런 얘기. 네. 딱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네. 잘 된 걸 보면서 남자로 커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기도 하고. 아, 진짜. 근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저는 계속 걱정하시하면서 급여 생기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네, 사실 저는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고온 고압으로 커피를 짜내서 물에 희석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살리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들다고 느껴서. 그리고 제가 필터 커피, 뭐 브레이 커피 좋아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걸 팔아야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 나는데. 제가 자신있게 파는 것을 전적으로 고객의 시야에 맞춰서 팔고 싶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안 나죠. 아니, 카페 오픈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이만큼 많은데 각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많이 오픈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엄청난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나름의 취미라네. 전국에 안 가본 카페 없을 만큼. 네. 많이 다녔고 치밀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좀 오래가는 카페는 왜 오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 이제 오픈하시고에 만들어서 찍었잖아요. 네. 이거를 어쩌면 1년 후에 다시 또 찍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그거예요. 그 오래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변해갈지 같이 서로 관계 속에서 사장님의 카페에 변화가는 것도 좀 찍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 나오는 카페를 한 6-7개 정도로 제안할 거거든요. 네. 요 컨텐츠를 네. 이렇게 해서 변해가는 것도 같고. 저는 사실 보통 저희 카페 오픈을 하시는데 그냥 카페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약간 그냥 커피집. 그냥 커피?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카페라는 건 뭔가 디저트랑 전체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가게. 그냥 진짜 커피만 파니까. 진짜 그렇죠. 인테리어와 관련된 분들이 문의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네. 매장 컨셉에 대해서인데요. 네. 중간 이렇게 비어있는 구조를 만드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3,500원에 필터나 라떼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커피를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가게 운영이 있어서 사실 앉아서 드시고 가시는 그런 매장을 했을 경우는 사실 이 구조가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100장 팔아도 35만원에 뭐 기타 경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테이크아웃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기다리시는 고객들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치밀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쪽 중간을 띄운 이유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동선이고 네, 이렇게 받아 마시는 구조였는데 그래도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어떻게든 많으면 저는 좋습니다. 저번에 막 누가 얘기하던데 되게 네. 힙한 사람들이 여기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서 있으니까 파티하는 줄 알고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시작은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지나가면서 들려서 좋은 커피를 싼 가게 다 먹고 네.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오다가도 보면 내려가서 빨리 타서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생각보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차가 좀 불편한데 네. 근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주도에서 카페 할 때도 저는 약간 미니멀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똑딱해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습평수도 잘 맞고. 근데 시작은 뭐 블루로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차별화하는 느낌을 주려면 이런 모던한 미니멀한 거에서는 어,
어떤 컬러나 이런 질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을 블루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이거 소재 선택하다가 타일을 블루로 하는 바람에 그 전체적인 능력이 정해졌어요. 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디자인 동생이 굉장히 감각적인 친구라서 네, 같이 많이 얘기하고 많이 풀어내는 분도 있고요. 인테리어 하는 동생도 많이. 되게 타일 이렇게 하는 거 비싸지 않아요? 사실 가격 네, 싸진 않죠. 타일을 바닥에 하는 게. 네. 보통 도끼다시라고 많이 쓰시는데.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더러우면 눈에 너무 잘 붙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괜찮게 좋은데. 근데 이거 너무 생소하게 진짜. 네, 아침에는 지금 이 하얀색 줄은 락스로 닦는데 진짜.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써주셔도 제가 다 닦는데. 와, 역시. 또 재밌는 것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이 신기한 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블루 컬러여서 컨셉이 여름에 되게 많이 맞다고 생각을 네.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름이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네. 겨울 대비책 같은 게 있으세요? 아직 그런 거 아니요. 맞아요. 특별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헤어 미용실 블루 컬러? 아, 그러면 머리 안 자르지 않잖아요. 근데 겨울은 약간 조도를 약간 노란색으로 바꿀 생각은 있고요. 등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물이나 액자 같은 거를 조금 따뜻한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 그 사장님은 기획을 잘하셔서 어떻게든 또 알아서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맞춰서 듣고 그렇죠. 미리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네.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 저도 뭐 평생 노동자로 살았고 힘들게 남 밑에서 아 남 밑이라 그냥 좀 힘들게 이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근데 항상 느꼈던 게 저는 그 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내 아래 사람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직원이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친구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을 조금 하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하는 좋은 사장님들이 많지만 저는 그냥 수평적 관계에서 사장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장은 사장이니까 네. 그 직책이라는 게 편할로가는 직책은 확실히 아니에요. 늘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이런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제가 봐도 직원분들 그러니까 엄청 자주 뵌 건 아니지만 네. 바쁘니까 몸이 당연히 힘들겠지만 네, 진짜 미안해 너무 고생해. 다른 부분에서는 뭔가 오히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마진이 좋고 뭐 장사 잘 되는 걸 떠나서 좀 바쁜 매장은 에너지가 좀 넘치는 네, 것 같긴 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이 가게가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네. 아 그게 보여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프로모션조차도 네. 저는 사장님도 많이 하지만 동아씨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계좌 많이 팔면 이쁜 한테도 좋은 건가 싶은 만큼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그런 거 있죠. 잘 되면 잘 되는 강의들이라고 해도 뭐 사실 카페 일하는 직원분들이 뭐 더 많이 뭐 소득을 얻어가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주위가 내가 잘 되면 다들 나눠가지고 해서 중요하다. 약간 뭐 인센티브 개념? 원래 그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만큼 얻어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계속 잘 되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매장만 봐도 로우 프라이스, 하이 퀄리티라는 문구를 많이 적어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이게 뭐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되시면 또 계획이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런 사실 3,500원의 핸드드립 커피, 필터 커피 그것도 괜찮은 건데 직접 한잔 한잔 내려드리면 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계산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돼. 네, 많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팔아요. 진짜 그 원래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드립커피라는 건. 네. 근데 결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좋은 품질에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마음을 선사했다.
이런 게 키친 프라이즈이긴 하죠. 근데 확실히 가격이라는 게 이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가격할 때 많이 강간 돈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호주에 몇년 살고 외국도 많이 뭐 적당히 가봤지만 커피값이 한국 조금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호주는 그 인건비가 하루에 22,000원, 3,000원씩 받는 그 나라에서 커피값은 2불 3불, 필터 커피도 뭐 4불 5불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제가 봐도 사실 그 보면은 사장님 말씀대로 머신도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머신 중에서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머신이고 그라인더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걸 쓰면서도 지금 싸게 파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상 사실 저의 머신 때문에 말이 좀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7천만 원에 호가한 장비를 넣고 3,500원을 받아서 남느냐, 자산사업가냐, 집에 돈 받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좋은 머신을 쓰는 게 좋은 커피 맛이나 뭐 아주 고품질의 커피는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의 커피를 뭐 100잔, 200잔, 300잔, 400잔 나간다고 해도 이 머신들이 일정하게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쓰는 거지 뭐 제가 좋은 커피 머신을 써서 좋은 맛을 내는 이런 건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항상 최고의 일정한 네. 커피 맛 네.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머신으로 네. 맛이 올라갔다 보다 그 네. 재현한다는 그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좋은 머신 써도 뭐 열받으면 좀 힘든 부분은 완벽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혹시 방향성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요 그 사우주 커플 통해서 아니면 사장님 인생을 통해서 네. 뭔가 생각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런 뭐 생두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하고 싶은 게 모든 커피 하시는 분의 약간 욕심이긴 한데 네.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조금 더 이런 좋은 커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그런 쪽으로 약간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막 생두 구매하고 로스팅을 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일단 성격상 이런 소비자들이랑 직접 대면하고 이런 설명 드리고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집중해서 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게이샤 커피를 이렇게까지 많이 파는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죠. 게이샤 팔아봤자 하루에 저희 매장도 게이샤를 많이 팔지만 팔아봤자 일장이거든요. 아 진짜? 네. 저희는 또 파실 줄 알았어. 저희요? 네. 저희는 뭐 수십 잔 파는 것 같아요. 게이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뭐 두 번째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거는 정말 광범위하고 예전에 영상 저도 봤었는데 이게 간단히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첫 번째 컨셉! 컨셉 네.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커피를 누구에게 얼마에 이런 팔찌 이런 명확한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얼마에 팔찌 뭐 유카워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을 잘 아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생각만으로는 누구든 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되고 실천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여기까지밖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맛이어야지 그냥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막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네,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내가 이제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객들, 소비자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요. 사장님 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찍어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막 땀 흘려서 막 돈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내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싸게 내시고 좋은 걸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고객의 돈은 소중하다니까,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고객 위주예요.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 망할 것 같고요. 진짜. 네, 철학은 제가 좋은 걸로 가져가되, 이런 전체적인 맥락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제 주옥 같은 세 가지가 네. 나온 것 같아서 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카페나 이런 시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이제 커피 시장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23, 24 때는 50명 대 차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투썸 플레이스, 엔젤리너스 이런 50평대 커피 숍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에스프레소가 한국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네. 근데 그런 매장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벅스 말고는 거의 죽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지금 시점으로 2.5년 동안에 테이크아웃 1,900원, 2,000원 커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커피 네. 네, 그런 굉장히 사실 좋은 원두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원두를 사용하지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일상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크아웃점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눈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뭐 고등학생들이 에이드 마시러 가는 그런 가게들로 전락한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트렌드는 대형화, 기업화. 기업화가 네. 뭐 팔공사만 가보셔도 수백 평 네. 네, 그런 규모의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좀 많이 비싼 게 나와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조금 합리적인 가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커피 쪽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앞장서고 싶은 건 사실 사실이에요. 낮은 가격에 좋은 커피를 이렇게 브랜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건 좀 단편적으로. 네, 근데 저 어느 정도는 네, 왜냐면 고객분들 수준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타벅스 때문에 좀 힘드셨잖아요. 네, 지금 힘들어요. 네, 이제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커피가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네. 그게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 그냥 커피를 그렇게 맛이 없으신 분들도 약간은 이제 아 좋은 커피가 이런 건가? 이런 거일 건가? 신맛도 괜찮은 건가? 특히 대구는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 그래 항상 신맛 그러시면 바로 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에서 그런 찌르는 신맛이 아니라 과일이나 이런 산뜻한 신맛이라고 설명드리면 좀 납득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장님들의 캐릭터로 잘 전달해버리니까 이게 컵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너무 고객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메뉴판 보시면 보도라든지 품종이라든지 뭐 가공 방식, 때로와 뭐 이런 거 사실 커피 드립집까지는 다 적힌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 전달하는 왜냐하면 고객들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보도 해만 로고 논다 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관심 있는 거는 약간 이런 맛에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가격이 싸네. 내가 자주 테이크아웃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하고 싶던 그 고집이나 철학이 고객 위주로 전달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좀 철저하게 제 관점 아니면 이렇게 커피 하시는 사장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파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맞아. 고객분들이 좀 더 그냥 보고 아 이런 느낌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이죠. 진짜 그게 컨셉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알아요. 아, 진짜요? 심지어 다른 쪽 지역 사람들한테도 그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사운드 커피 가봤어요. 막 이런 얘기 해요. 아, 정말. 예. 그 정도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 예. 어떤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확 올라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좀 지금 현재 심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6시 한 40분 50분 7시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퇴근하면 9시 좀 넘어서 퇴근해 집에 가면 10시 1시 그래서 사실 밖에 잘 놀고 그리고 월요일도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항상 이렇게 준비해야 될게 많아 방향이. 근데 다들 좋아해 주신다는 것도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에
대구라는 카페 시장에서 무대가 있다는 게 되게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진짜 한 달밖에 안 돼서 지금 문제는 한 달이 돼도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어떤 사태가 하플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안 되고 이름도 잘 안 알려지는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사실 남들이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네, 뭐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건 재밌는 것 같아요. 학교 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네. 그때는 약간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그 사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대학교 안 나왔고요. 네. 고졸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 훈련, 네, 기능 경기를 실천하는 훈련, 그런 진짜 특기생 같은 네, 그런 걸 했어서 사실 뭐 추억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네, 한 분야에서 계속 훈련 받고 예외 정도로 돌아가서 그런 네, 과거가 있으셨죠? 네, 특별히 뭐 고등학교 때 기억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추억이 없어요. 커피 마신 걸로 없어요 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슴 아프긴 하죠. 저희는 엄청 신경 써서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커피를 마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많이 접해보시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뭐 늘 쓴 거 아메리카노 이런 거 드시다가 또 신맛 나면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 신커피나 맛없는 커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 거기에 힘을 얻고 사실 뭐 더 응원 많이 해주시니 많은데 그 작은 한두 분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항상 부정적인 거는 네. 좋은 것보다 엄청 세게 들려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오히려 에너지를 다른 쪽에서 많이 집중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일단은 저는 뭐 가진 거 없는 놈이라서 할 줄 아는 게 고개 숙이는 것 같아요. 항상 인사 잘하고 웃고 그것만 그것만 그죠. 아 이거 거의 마지막 질문 됐는데 사장님은 팟캐스트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아 근데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